자, 여러분 올해 시험에 이 가치의 발생 요인 이게 한 4, 5년마다 한번 나오는데 한 나올 때 되긴 됐어요. 자, 우선은 가치의 형성 요인이란 게 있어요. 자, 가치의 형성 요인이 이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가치의 무슨 요인?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이 가치 발생 요인은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이 반복되는 피드백 과정에서 성립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치의 지금 형성 원리인데, 부동산 가치가 형성되는 원리에 지금 가치의 발생 요인이 나오죠. 자, 이 가치의 발생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경제적 측면과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 자, 이 경제적 측면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자, 경제적 측면은 다시 시장에 뭐죠?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뭐가죠? 공급이 만나서 가치가 결정돼요. 이때 수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요는 뭐죠? 수요와 유용성. 자, 유용성 또는 뭐죠? 효용 또는 유효수요 두 가지. 자, 이 유용성 효용은 이 부동산에 관한 인간의 뭐죠? 욕구. 자, 부동산에 관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유용성 또는 효용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유용성에 또 시험에 두 번 출제된 게 있죠. 20회와 24회 시험에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뭐냐 하면요. 용도에 따라 유용성은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인데, 우리 배웠던 경제이론에서 배웠던 부동산을 살 의사를 뭐라고 하죠? 욕구가 있어야 돼. 구매할 의사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를 갖춰야 된다? 지불 능력도 있어야 돼. 그럼 지불 능력도 있어야 된다. 지불 능력이 구매력인데, 여러분 24회 시험에는요,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출제에서 둘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효 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최근에 22회 24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공급은 뭐죠? 상 대적 희소성인데, 시험 문제 주의할 것은 절대적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상대적 표준 편차, 절대적 표준 편차, 투자론에서 상대적 표준 편차를 변이 계수로 배웠잖아요. 상대적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희소성은 토지 특성 중 뭐에서 배웠냐 하면은 토지 특성 중 부증성에서 우리 용어를 배우셨어요. 부증성은 자연적 특성인데, 자, 어떻게 되죠? 우리는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히 많은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게 희소성이에요. 근데 이게 상대적이란 게 뭐냐?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을 한다든지 공유수면 매립,
간척 개발을 통해서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적 희소성은 또 뭐가 갈리냐 하면요, 용도의 다양성. 자, 용도의 다양성, 이 인문적 특성이죠.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서 토지 이용에서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 공급은 가능한데, 이 공급이 수입에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자, 그러면 법률적 측면에서 뭐죠? 이 전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지만 여기에 이전은 뭐가 이전된다는 거? 권리가 이전된다는 거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100% 완전히 이전된다는 권리의 이전성. 이전성은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의 발생 요인의 각 요인이죠. 가치의 발생 각 요인들이 상호 결합, 상호 결합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우리가 또 나오는데, 자, 여러분 교재 452페이지에 밑에 보시면은, 자,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에 뭐에 영향을 미치죠? 경제적 가치. 자, 시험에 24회 시험에도 출제했고요. 예? 또 여기 이것도 한 최근에 세 번 출제했었죠. 24회, 29회, 31회 경제적 가치 시험에 출제할 건요. 요걸 작년에요. 경제적 가치인데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맨 밑에 있죠. 이 경제적 가치를 작년에 뭘로 출제했냐면요, 시장 가치로 출제했어. 시장 가치가 아니다.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다. 경제적 가치. 그래서 시험 문제에 거기에 우리가 20 우리가 관련해서 사회 정답 지문 물었고요. 또 31회 작년에 또 정답 지문을 물었어요. 또 29회 시험에 또 출제했고 최근에 이 개념을 계속 출제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경제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이 부동산의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이 있겠죠. 뭐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 있는데 이 일반적 요인이 지역에 국한되면서 지역에 자연적 조건과 결합되면서 지역의 부동산의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도 있고 토지, 건물 가치, 개별 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상태나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부동산 가치 형성의 요인의 무슨 요인? 3대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은 3대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교재 458페이지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요거 성립하죠. 자, 이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을 하는데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뽑아내는 거죠. 추출하여 부동산 평가 활동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려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 여러 가지 원칙 밑에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잘 봐두시면서 항상 그 그림을 보면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최유효화가 있잖아요. 부동산 가치 판단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죠. 토지 특성 중 부증성, 용도의 다양성에 근거를 두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관련해서 462페이지를 60페이지 보시면은 최유효 이용의 토대가 되는 원칙, 내부 측면의 원칙, 외부 측면의 원칙이 나오죠. 자, 그 중에서 요거 내부 측면 최유효 이용과 직접이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
이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된다? 토대. 이 토대가 되는 이 시간의 원칙이 있어요. 자, 토대가 최유효 이용의 토대가 되는 원칙으로서 시간의 원칙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죠. 자, 우선 시험 지문에는 우선 변동이 또 중요하다요. 두 가지 자주 나오는 게 변동. 자,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이러한 변동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변화를 한다는 원칙을 변동의 원칙입니다. 자, 그럼 변동의 원칙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 기준 시점이란 용어가 나오죠. 아까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이란 용어가 변동에서는 단골로 출제하는 거예요. 기준 시점을 우리는 확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난다. 기준 시점이 중요합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기준 시점 확정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은요 준공할 때는 사용을 안 했으니까 가치가 높죠. 그런데 사용을 하면 뭐가 돼요? 이제 소모도 되잖아요. 감가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바람 풍우작용에서 노후화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행돼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물리적 측면에서의 뭐가 발생한다? 감가. 물리적 측면에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거는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은 자 예측을 갑니다. 자 예측의 원칙을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은 여러분 부동산 가격은요. 현재 과거나 현재 이용 상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 뭐가 된다? 미래를 봐야지. 장래에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우리가 수익성이나 뭐 쾌적성, 이 장래의 이용 상태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는 원칙이 무슨 원칙? 예측의 원칙이에요. 그 예측의 원칙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 나오죠. 뭐가?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 자,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인데 아까 우리 어빙 피셔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무슨 거죠?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이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부동산 가치인데 이 미래의 편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부동산 가치 개념은 뭐와 관련이 있다?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자, 밑에서 그 예측의 원칙 내용의 1번에 밑에서 여덟 번째 줄, 밑줄 거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은 무슨 측면? 내부 측면의 원칙. 자, 여러분 정답에 한번 내부 외부도 한번 출제했었거든요. 자, 내부 측면의 원칙에서 시험에 우리가 단골로 출제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균형이야. 하여튼 26회 28회 정답. 균형은 정답을 많이 물어요. 자, 부동산의 가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뭐죠? 내부 구성 요소. 예를 들면 뭐죠? 예를 들면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이런 내부, 예를 들은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결합에 있어서 뭐를 이뤄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 자,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우리 전원주택, 우리 보면 요즘에 전원주택 밖에 보면 참 잘 지은 주택들이 많아요. 이제 저희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 진짜 저 주택은 진짜 잘 지었는데, 야, 내부 구조도 예쁘고 가격도 비싸겠다. 그렇게 보이지만요. 잘 지으면 또 함정이 있어. 가다 보면은 가끔 어떻게 돼요? 바닥에 비해서 청정 높이가 너무 높아. 예? 너무 높아. 뭐 멋지게 해서 뭐 그 위에 쌍둘레도 놓고 뭐 했는데 너무 높은데 문제는 냉난방비용이 그래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전원주택에 대한 어떻게 돼요? 선호도가 오히려 보기는 좋은데 떨어져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요. 이걸 기능적 감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균형에 위배돼.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에 위배돼서 부동산 가치가 오히려 하락을 하는 거. 이건 부동산 뭐에서? 기능 면에서 효용이 떨어져서 가치가 떨어진다. 이걸 기능적 뭐라고 한다? 감가라고 해.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 사례, 26회 시험에 사례 출제했죠? 20회도 사례. 20회와 26회는 사례로 출제했어요. 쌤이 하여튼 정답 많이 묻습니다. 균형이라는 걸 용어 잘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63페이지 중간에 기능적 감가라는 걸 항상 염두에 좀 두시고, 자,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 나오죠. 자, 여러분 단위다. 투자액을 증가시키면 처음에 수익이 뭐한다? 증가하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 수익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원칙인데,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건물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건물의 적정한 층수가 몇 층이냐. 자, 건물 8층이면 수익이 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6층이면 최대가 아니죠. 그럼 2층은 더 추가로 지어야 되겠죠. 근데 10층을 지면 오히려 수익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층수가 몇 층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한계 수익점이라고 해. 한계 수익점. 464페이지 맨 위에 한계 수익점이란 용어가 나오면은 수익, 체증, 체감과 관련 있다. 그리고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추가 투자, 아까 8층이면 최대인데 6층이면 비용을 투입해서 2층을 추가로 증축해야겠죠. 추가 투자의 또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추가 투자의 적정성 우리가 판정 기준 밑줄. 그 다음에 수익 배분. 수익 배분의 원칙을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해. 자, 이건 또 무슨 원리? 잉여 생산성의 원리. 그럼 왜 그러냐? 자, 왜 잉여 생산성의 원리냐 보면요. 생산 요소가 있어요.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뭐가 있냐면 경영,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토지인데,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 총 수익에서 뭐를 뺀다?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지만 뭐 노동, 자본, 경영은 이동할 수 있어요. 인간의 노동력, 자본, 경영은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는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먼저 해. 이거 뭐를?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를 먼저 줍니다. 수익에서 주고 그럼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 남아있는 게 있겠죠. 자녀, 남아있는 수익이 있어요. 남아있는 수익을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을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익 방식에 있어서 순수익 구하는 방법에 토지 자녀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녀가 나오거든요. 자녀만 뜨면은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자녀법에 이론적 근거가 되죠. 자녀라는 말이 나오면은 수익 배분의 원칙. 자, 맨 밑에 토지 자녀법의 논리적 근거 밑줄.
그리고 내부 측면 마지막 기여 또는 공헌의 원칙. 자, 마지막 기여 또는 공헌의 원칙. 기여한다, 공헌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얘기죠.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의 기여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는 원칙이에요. 기여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토지가 있습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 자, 관련해서 토지에 건물이 1층과 2층이 있어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이 1층, 2층이 있는데, 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3층을 뭐 하고자 한다? 3층을 증축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3층의 요 일부분, 3층의 요 일부분이 전체, 토지 1층, 2층, 3층 묶은 전체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 획득 정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증축 시에 비용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있나 없나 확인. 이걸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추가 또 투자에 있어서 또 뭐를 판단한다? 적정성 여부를 판정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적정성 여부라는 걸 항상 주의를 해야겠죠. 중간에 내용의 1번에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에 밑줄 긋고, 그리고 세 번째 주의라는 것은 부동산의 전체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전체 가치에 대한 기여도를 합한 것이지, 뭐를 합한 건 아니다? 생산비를 합한 것은 아니라는 거. 기여도를 합한 거지, 생산 비용을 합한 것은 아니라는 거. 자, 하여튼 개념하고 이제 출제를 잘 하죠. 자, 이번은 내부가 아니라 이번은 무슨 측면? 외부. 최유효 용역 원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외부 측면의 원칙에서 또 정답 많이 묻는 게 또 뭐죠? 적합. 이것도 사례 두 번 출제했었죠. 사례를 두 번 출제를 했다. 적합. 적합 균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가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또 어디?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적합, 어울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택은 주거 지역에 있어야 되고, 상가 점포는 상업 지역에 있어야 되고, 공장은 공업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업 지역 안에 주택이 있으면요, 공업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에 어울리지 못해요. 뭐 오히려 주택가격은 하락할 수 있죠. 그럼 이 적합 어울리지 못한다. 외부 환경에 적합 어울리지 못하면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이것을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라고. 자, 경제적 감가. 자,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예를 들면 서울의 옛날에 난곡 뭐 이런 식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에 고급주택을 짓는다. 고급주택 지으면 가격이 제값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건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런 건 경제적 감가예요. 자, 외부성의 원칙. 여러분, 외부성은 외부 효과 배우셨죠? 정의 외부 효과, 부유 외부 효과.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대규모 생태 공원을 조성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정의 외부 효과.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설치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외부는 뭐 많이 들었던 용어니까. 외부성은 외부 효과입니다. 경쟁. 자, 경쟁은요,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대체성 있는 부동산 간의 경쟁을 통해서 뭐죠?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초과 이윤이 떴다 하면은 경쟁이에요.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 경쟁이 발생하고요. 초과 이윤이 소멸되면 경쟁도
없어진다는 것. 하여튼 초과 이윤이 떠요. 경쟁은. 지문상에 하여튼 초과 이윤 나면 경쟁이다. 자, 지금 최유효 유형의 원칙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 직접이 아니라 또 뭐가 있다? 간접.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이 있어요. 최유효 유형의 원칙과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 뭐죠? 수요 공급의 원칙. 그리고 대체의 원칙. 자, 수요 공급의 원칙, 대체 원칙인데, 자, 여러분 447페이지에 대체 원칙인데, 부동산 가격은 우리는 대체성 있는 재화의 가격을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이거거든요. 부동산의 효용, 유용성이 동일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고, 부동산 가격이 동일하면은 부동산 효용 유용성이 높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걸 두 번 출제한 지문. 성립 근거 1번에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대체 조건이 나오죠. 자, 부동산 상호 간, 부동산과 일반 재화 상호 간의 용도 면에서, 가격 면에서, 효용 면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대체 조건. 이것도 한번 또 출제를 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체는 우리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을 평가의 3방식인데 평가의 3방식의 성립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 무슨 원칙? 대체 원칙. 예를 들면 비교 방식에 있어서 거래 사례 부동산과 평가 대상 부동산이 대체 가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수요 공급의 원칙 468페이지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격의 이중성인데 수요 공급의 원칙은 가격에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이중성과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최유효 이용과 또 이렇게 직접 또 관련이 있는 원칙으로서 기회비용의 원칙이 있어요. 자, 기회비용은 투자론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면 포기된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배우셨어요. 선택 대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을 선택했을 때 부동산 가치는 뭐 포기된 거, 포기된 가치를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시. 자, 도심지는 가격이 비싸니까 뭐를 이용해야 돼요? 상업용으로 이용을 해야지. 상업용 건물이 많죠. 외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도시 외곽으로 가서 공장 단지, 공업용 토지. 네, 자, 공업용 토지인데, 그럼 요 외곽에 비해서 도심이 땅값이 비싼 거죠. 근데 도심에 상업용으로 이용했는데 공업용으로 이용을 한다 하면 골치 아픈 거죠. 자, 도심에서 공업용을 선택을 했을 때 공업용 토지의 가격은 외곽의 공업용 토지의 가격보다 비싸다. 예? 비싸다. 그것은 기회비용의 원칙 갖고 설명하는데 왜냐? 공업용을 선택하면 뭐를 포기했어? 상업용을 포기했기 때문에 상업용 토지의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되니까 어디 가격이 비싸지. 도심의 공업용 토지의 가격이 외곽의 공업용 토지의 가격보다 비싼 것은 뭘로? 기회비용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71페이지로 갑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나오는데, 자, 대상 부동산.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 인근 지역 개념, 유사 지역 개념, 동일 수급권 개념, 요 개념 세 개 다 출제했어요. 자, 대상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뭐라고 하냐 하면요.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 줄여서 앞에 평가 대상 부동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우린 전문용어로 인근
지역, 하여튼 개념이 자주 출제합니다. 그럼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돼. 여러분, 지역의 특성이 뭐냐 하면요,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좀 있죠. 자, 호수의 도시, 뭐 교육의 도시, 뭐 잘 만들어냈다. 문화 도시,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석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요 의의를 출제를 하여튼 27회 시험도 그렇고 30회 시험도 의의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합니다.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그리고 개별 분석. 자, 지역의 특성, 아까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인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지역 내 아파트 33평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와 지역의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33평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겠죠? 예,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내 요 부동산들이 이렇게 많아요. 부동산들의 일반적, 평균적 이용 방법, 즉 개별 부동산에 있어서의 우리가 최고 최선에서의 집약적이고 평균적인 이용 방법을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표준적 사용이란 말 써요. 표준적 사용이란 말 사용한다. 자, 그럼 표준적 사용을 보시면은, 자, 이런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 동향을 명확히 해서, 자, 이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을 평균한, 평균 가격. 그럼 평균 가격을 뭐라고 하냐면 가격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평균 가격이요. 시험 문제는 이것도 가격으로 많이 출제합니다. 한 물건의 값이 아니에요. 가격이 아니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이라고 한다. 항상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개념. 그리고 여러분 교재 471페이지에 또 시험에 한 세 번 출제된 지문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자,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가, 용도성 파기죠. 이게 뭐냐 하면요, 주거 지역에 속해 있느냐, 상업 지역에 속해 있느냐, 공업 지역에 속해 있느냐, 용도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의 특성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된 특징이 무엇인가, 이걸 파악을 해야 되겠고, 또 그 특성은 지역 내에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작업이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그 지문이 또 세 번 출제한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473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표준적 사용의 개념이 나오죠. 자, 부동산에 속한 지역인 인근 지역에 속하는 개별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용의 집약적이고 평균적인 사용 방법을 표준적 사용이라고 하고, 위에서 여섯 번째, 자, 가격 수준, 가치 수준에 대한 개개의 부동산의 가치가 아니고 지역 내 부동산의 무슨 가격? 평균 가격이다. 평균 가격이란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74페이지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세 가지가 나와. 용도적 관점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류했을 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여러분 거기 제2조 13호, 14호, 15호 개념이죠. 이 개념을 작년에 다 출제했어요. 자, 그러면 인근 지역 개념부터 볼까요? 아까 요거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속한의 동그라미. 자, 밑에 인근 지역 박스 밑에 인근 지역 개념 1번에 속한 색깔 있죠?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자, 거기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인데 지역의 네모. 여러분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29회 시험에 정답 물었잖아요. 여러분 29회 시험 정답은 이렇게 출제했어요. 지역을 뭘로 출제한 거야? 개별 요인으로 출제.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 그리고 2번에 인근 지역이란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대상부동산과 용도적 공통성, 기능적 동질성이 있어서 상호 대체 경쟁 관계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인데, 그 밑에서 한 네 번째 번에 그랬죠? 이 대상부동산의 이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직접의 동그라미. 시험에는 또 간접으로 출제합니다. 간접이 아니라 직접. 키워드를 잘 보셔야 돼. 어디서 바꾸시는지 출제원들이. 자, 그래서 맨 밑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직접의 동그라미. 자, 475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인근 지역의 지역 요인은 부단히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를 한다. 자, 그리고 도시, 농촌 같은 지역 사회보다는 뭐다? 작은 지역이 인근 지역의 개념이다. 작은인 거죠. 자, 인근 지역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보면 일반적 기준 중간에 보면 용도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서는 자연적 경계는 뭐죠? 뭐 우리 산이나 강, 호수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인문적 경계는 뭐 철도, 도로라든지 공원 뭐 이런 거 또는 여러 가지 종교, 언어. 요즘 여러분 우리 세계적 보면 종교 정쟁 많죠. 인종 정쟁 많아요. 그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 민족성을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게 서로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문적 경계, 그런 거예요. 인문적 경계. 자, 우선은 보시고, 자, 여러분 476페이지에 경계 설정 시 유의사항 보면요.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너무 확대가 되면요. 사례 수집은 쉬운데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져서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려워져요. 근데 인근 지역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면 용도적 동질성은 높은데 뭐가? 사례 수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죠. 자, 인근 지역의 범위 경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우리 행정적 구역인 읍면동과도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선은 인근 지역의 변화를 보면요, 고정적. 인근 지역의 변화를 보면 고정적, 경직적이 아닙니다. 인근 지역의 변화는 항상 아까 부단히 변화하기 때문에 뭐죠? 유동적. 가변적이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동태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동태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태적으로 분석하면서 거기에 인근 지역의 변화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철이기, 악화기 다섯 단계 국면으로 약 100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뭐 여러분 넘어가시고 최근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넘어가시고 여러분 유사지역으로 갑니다. 478페이지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자, 여러분 유사지역 개념 작년에 또 출제했는데 13회 시험, 14회 시험, 15회 시험 그리고 이번에 31회 시험의 개념이 나옵니다. 항상 유사지역은 개념이죠. 자, 유사지역 그림 보세요.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다, 속하지 아니한다. 네, 속하지 아니하는. 속하지 아니하는 밑줄,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어떻게 돼?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말한다. 유사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거기 우리가 보시면은 우에 479페이지 우에서 두 번째 지리적 위치는 인근 지역과 다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유사적은 이렇게 인근 지역과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고 또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어떻게 돼요?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간접 여기 속해 있는 게 아니니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그럼 인근 지역이 주거 지역이면 유사적도 주거 지역. 인근 지역이 상업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상업 지역이다. 유사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이제 보고 거기 유의사항에 보시면은 인근 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는 뭐다?
무관하다.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479페이지 맨 밑에 개념. 두 번 출제했었죠. 동일수급권 개념 28회, 31회 두 번 출제된 용어죠. 자,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고 우리가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이게 바로 뭐죠? 동일 수급권. 사례 수집에 가장 먼 거리는 권역인데, 이런 GLA권, 유사 지역은 동일 수급권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바깥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사 지역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유사 지역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 여기까지만 사례 수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 수집에 뭐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최원방 권역이다. 가장 먼 거리에 있다. 그래서 동일 수급권의 범위를 보면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분류, 종별이라 규모, 성격에 따라 범위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끔 여기서 이제 지문이 나오죠. 자, 우선 주거지를 또 가끔 자주 나요.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도심의 사무실로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 포인트는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역적 선호도. 나는 어느 지역에 살고 싶다. 지역적 선호도, 지역의 명성, 지역의 품위 등에 따라서는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대체 지역이 없다 보니까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자, 상업지는 동일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 배후지죠. 동일 배후지를 배경으로 하여 동일 상업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백화점 같은 고도 상업지가 편의점과 같은 보통 상업지보다 고객이 더 먼 거리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보다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삼습니다. 자, 공업지는 제품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생산 면에서 효율성, 비용 면에서의 경제성에 관한 대체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인데, 우리 배우셨던 원료 자원 지향형 입지 산업이냐 또는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최근에 수송수단이 발달해서요, 대규모 공업지인 경우에는 전국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글로벌이라는 얘기 많이 나와요. 글로벌. 글로벌 얘기 많이 나오죠. 세계화 전략. 예? 글로벌 스트레티지, 세계화 전략은요, 요즘에 공업지 중에서도요, 우리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데, 이 반도체는요 반드시 항공 수송을 해야 돼요. 이글루라는 이게 발달돼서요 화물용 수송기 컨테이너가 장착되면서 수송하는데 전 세계 24시간 수송이 가능해요. 그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디 있든 공장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 반도체 공장 가면은 예? 학벌이 필요 없어. 조금 예? 단순 요거 반복이에요. 이제 옮겨가면서 연구 인력만 고급이지. 그래서 반복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어도 관계없어. 그래서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예? 미국에 옮겨라 공장. 삼성전자 공장을 미국에 옮겨라 얘기했죠.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예? 난리 났죠. 우리나라도. 안 갈 수도 없어요. 미국이 큰 시장인데. 예? 미국, 유럽 다 연결돼 있는데 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 텍사스주에 간다고 하죠. 지금 이제 최종 이제 결정 발표가 나면 다들 갈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한국 발등이 불 떨어졌어요. 우리는 규제가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은 땅을 공짜로 준다 하잖아. 땅 공짜, 땅 원하는 거 공짜 줄게. 100년간 쓰시오. 세금 감면해 줄게요. 뭐 해줄게요. 뭐 다 해주는데 우리는 하지만 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글로벌 할 거잖아요. 반도체 정책. 네. 앞으로는 이제 두뇌 싸움이잖아요. 우리 아까 이런 굴뚝 없는 산업, IT, 반도체, 전자, 통신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간대. 앞으로 상당히 굴뚝 없는 산업이에요. 어디서도 관계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후보지는 용도의 전환, 이행지는 용도의 이행. 그러니까 전환, 이행 후. 용도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인데, 시험 문제는 뭐를 출제한다? 성숙도가 뭐한 경우? 낮은 경우를 출제. 성숙도가 낮다는 건 바로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성숙도가 낮다는 것은 바로 건축할 수 없다. 건축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때는 전환 이행 전. 전환 이행 전에 용도적 지역과 일치한다. 낮을 때는 전. 이것을 시험 지문에 자주 냅니다. 자, 주거지와 후보지 이행지에서는 요거 성숙도가 낮은 경우 요거 자주 출제한다는 거 주의해 두시고, 자, 여러분이 이 개별 분석으로 가면은 요거는 그 지역 내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분석합니다. 대상 부동산에 뭐를 분석?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인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요. 최유효 이용. 이거 지금 뭐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죠. 최유용을 판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가격 구한다. 얼마? 대상 부동산 가격 얼마냐?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요거죠. 최유효용은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을 갖는다. 여기는 평균 가격인 가격 수준. 이건 하나의 가격이죠. 하나의 물건, 부동산의 가격. 자, 지역 특성에 제약하여 개별 요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 먼저 선해. 개별 분석은 나중. 이것도 시험 문제에 우리가 출제를 우리가 또 했었죠. 한 두 번 정답 물었네요. 두 번은. 27회도 정답 물었죠. 선행, 후행한다. 자, 그래서 절차상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냐. 절차상 선후. 요거 두 개를 또 시험 지문에 요거 두 개를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자, 분석 범위. 여러분, 분석 범위를 보면은 여기는 대상 지역, 부동산에 속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이걸 대상,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측면? 넓은 의미.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 전체를 분석하는 전 체적이고 광역적인 분석이면 여기는 뭐를? 그 지역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죠? 좁은 의미인 무슨 차원? 미시적 차원. 거시적 차원에 대해서 미시적 차원이고 부동산 하나 분석하기 때문에 요 전체, 여러분 요 전체에 대해서 요 하나는 뭐죠? 부분.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무슨 분석? 부분. 광역적에 대해서 뭐죠? 국지적 분석. 자, 관련 가격 원칙은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그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환경에 어울리느냐, 적합한가, 적합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여기는 이 대상 부동산 하나, 이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죠. 여러분 각 시험 문제 보면 27회 30회는요 여기서 보통 3개 정도 지문, 여기서 2개 정도 지문 섞어서 출제를 하죠. 작년 시험에는요 인근 지역 개념, 유사 지역 개념, 동일 수급권 개념 세 가지를 다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근 지역 개념, 유사 지역 개념, 동일 수급권 개념 요거 공부 잘 해두셔야 됩니다. 올해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것 같아요. 개념은. 그래서 잘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기초 이론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이 감정평가의 3방식과 관련한 내용이 485페이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잠시 쉬고 설명을 합니다.